걸을 때마다 쓸리는 허벅지 안쪽 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내전근 강화 운동 준비해 보았습니다. 다리는 내 어깨 넓이의 2배 정도 넓게 넓혀서 쓰세요. 그래서 발을 약간 턴아웃 시킨 상태에서 손 골반에 위치해 주실게요. 호흡을 마시면서 그대로 힙을 뒤로 쭉 빼서 앉을 때 힙이 늘어나는 걸 느껴주시고 무릎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벌려주실 거예요. 내쉬면서 힙을 조이면서 위로 업! 올라서 힙 한 번 더 꽉 조여주고 다시 마시면서 앉을 때 등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힙을 조이면서 올라와서 허벅지 안쪽을 꽉 조여줄게요. 우리 이 동작이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강화 운동을 나가도록 할게요. 호흡을 마시면서 뒤로 앉아서 힙 늘린 상태에서 그대로 바운스를 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할 거예요. 짧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위로 업. 올라서 힙 조여주고 다시 한 번 더 마시면서 깊숙이 앉았다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그대로 힙 조이면서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해 주십니다. 마시면서 힙을 뒤로 쭉 빼서 깊숙이 앉아 힙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내쉬는 호흡에 위로 업 올라올 때 힙 더 꽉 조여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다운 앉을 때 무릎 조금 더 바깥쪽으로 오픈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 안쪽을 조이면서 올라와요. 다시 다운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시고 힙과 허벅지 안쪽 늘려주고 내쉬면서 꽉 조이면서 올라옵니다. 이 동작이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강화 동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. 호흡을 마시면서 무릎을 구부려 동일하게 앉아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바운스를 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위로 업 올라올 때 힙 한 번 더 꽉 조여주시고